문경 씨는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를 위해 8월 23일 문희 아트홀에서 경찰과 문경 시민은 하나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 도시 문경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. 선포식은 신영국 문경시장,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각 기관단체장, 봉사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경과 보고, 위촉장 수여, 결의문 낭독 및 전달, 유치 기원 영상, 퍼포먼스 등이 진행돼 7만 문경 시민들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알렸습니다.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와 관련해서는 문경 시민이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14개 읍면동 어디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. 문경 시민 모두를 믿고 모든 분들을 믿고 저는 그냥 마당새로서 일꾼으로서 제가 굳은 일 다 하면서 유치되는 그날까지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.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의회에서도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서 다 함께합시다. 이번 경찰도시 문경선포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2중앙경찰학교가 반드시 문경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제2중앙경찰학교가 문경에 유치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또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 유치 추진위원회는 고문,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등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시민 중심의 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 주도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활동이 뜨거운 열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날 시민 60% 이상의 유치 염원 서명부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. 문경시에 따르면 시가 제안한 후보지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부지 내 계획 관리 지역으로 신임 경찰의 교육 훈련 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KTX를 통한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으로 교육생과 교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아울러 세계적인 규모의 스포츠 복합시설인 국군체육부대를 비롯해 경북농민사관학교와 경북소방장비기술원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 문경시는 최고 수준의 행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.